여자친구 현빈과 손예진의 사랑스러운 순간을 집에서 즐기세요. 집에서의 로맨틱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관계에서 의미 있는 로맨틱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유명한 커플 현빈과 손예진부터 배우고 함께 집에서의 일상을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현빈과 손예진처럼 집에서 로맨틱한 저녁을 즐기는 방법 안내. 유명인이 아니어도 집에서 로맨틱한 저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식용 램프와 부드러운 음악으로 시작하세요. 현빈과 손예진은 항상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램프와 쿠션으로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현빈과 손예진의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것을 집에서 재현하는 방법. 현빈과 손예진이 함께 출연한 영화를 다시 보면 그들의 사랑을 기념하는 훌륭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영화에서 몇 가지 로맨틱한 장면을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불시착을 좋아한다면 집에서 한국 음식 파티를 열거나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처럼 공유할 맛있는 메뉴. 맛있는 저녁은 어떤 로맨틱한 저녁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거나 한국 음식을 배우면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로 저녁을 마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현빈과 손예진처럼 감정과 가족 유대감을 증진하는 방법. 현빈과 손예진은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재현하기 위해 서로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심지어 자녀가 있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게임으로 현빈과 손예진과 함께 즐기는 방법. 마지막으로 감정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창의적인 활동과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보드게임을 만들거나 정신적인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즐기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에서는 종종 일상에 빠져 사랑스러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현빈과 손예진에서 영감을 얻어 집에서 의미 있는 로맨틱한 순간을 만들고 당신의 사랑을 항상 신선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소희 얼굴에 이상한 점을 발각하며 성형수술 의혹을 인정하다. 연일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의혹에 시달리던 한소희는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배우는 코를 고친 이유에 대해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12월 1일 코리브 가 유명 배우 한소희가 최근 성형수술 의혹에 휩싸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이 세 개의 결혼에서 그녀의 코는 이전보다 높고 세련되게 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네티즌들 중 일부는 한소희가 얼굴을 완벽하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메스를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소희는 팬들과의 만남에서 최근의 성형수술 의혹에 대한 공식 발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팬들과 대화하면서 이 1994년생 미녀는 주먹구구식으로 코를 고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소희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혔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쪽 코로만 숨을 쉴 수 있었고 자다가 코걸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소희는 코 상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며 내 코는 지금 당장 더 높아 보이지만 의사가 곧게 맞춰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리콘을 사용하여 코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 코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코가 휘어지고 코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나는 한쪽 코로만 숨을 쉴 수 있었고 자다가 코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결과는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미래에는 내 코가 여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어 기뻐합니다라며 그녀는 수술 결과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1994년생 여배우는 완벽한 얼굴, 우아한 분위기, 유리같이 투명한 피부, 크고 반짝이는 눈, 고요한 코, 그리고 매혹적인 입술을 갖추고 있어 어떤 스타일도 소화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빛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한소희가 박서준과 협업하는 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경성의 생물이라는 이름의 대작으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만만한 천하의 대장 박서준과 사냥꾼 여인 한소희의 이야기를 듣게 될 관객들은 긴 기다림 끝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성의 생물은 1940년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박서준은 장태상 역을 맡아 경성 부촌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매력적인 남자로서 높은 변종 민감성, 예리한 분석 능력 및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역할을 합니다. 한소희는 윤채옥 역을 맡아 유명한 실종 인물 찾기 전문가인 도둑군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만주에서 상해까지 돌아다니며 기계를 다루는 기술과 탁월한 총기 및 검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10년 전, 윤채옥의 어머니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경성에 왔고, 거기서 장태상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그들은 실종 사건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한소희의 팬들은 그녀의 이번 컴백을 기다려왔으며, 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유형의 캐릭터이기며 매우 기대되는 역할입니다. 게다가 이 작품에는 여주인공의 액션 장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소희는 이전에도 고품질의 액션 장면이 많은 작품에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객들은 방영을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소희의 성형 수술 인정 발언에 대한 생각과 댓글. 한소희는 최근 자신의 성형 수술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녀가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이유와 그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소희가 자신의 코를 고친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코 기능이 저하되어 호흡이 어려웠고, 잠을 자다가도 코 걸림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 수술을 결정한 것은 이해할 만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소희의 성형 수술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외모 관련 이슈는 항상 민감한 주제이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모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성형수술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은 특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또한 한소희가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한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은 외모에 대한 압력을 받으며 성형수술을 받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소희는 자신의 건강과 이유를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형 수술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건강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결정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한소희의 이야기는 성형 수술을 고민하거나 받아야 할 때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모에 대한 과도한 압력과 비판은 개인의 자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과 인격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한소희의 사연은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더욱 필요로 합니다.